짠! 자, 이제 4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4번. 오늘 우리는 해고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인지에 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해고. 아, 듣기만 해도 가슴 철렁하는 얘기죠. 그죠? 우리 쌍용 자동차가 지금 해고 노동자들이 지금 총 거의 30명 정도가 돌아가셨나? 아, 명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지금 저 계속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저도 알겠어요. 뭐 삼성 뭐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 백혈병으로 뭐 죽은 사람이 또 뭐 20몇 명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저는 모르죠. 그러나 신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해고를 해놨을 때 당연히 기업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고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해고당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가시밭길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넣어봤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해고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선 해결책인지 토론해보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꼭 해고해야 되나요? 자, 요런 내용의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빨리 우리나라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해고도 없고 전원 고용이 돼서 실직자도 없고 실업자도 없고 이제 노숙자도 없는 그런 살만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해고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인지에 관해서 토론할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단 얘기일까요? 예? 우리 토론할 거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토론할 거예요. 자, 요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잡설 많이 했듯이 단어를 모르면 힘든 거지. 우리는 위고 토론할 거다. 토론이 뭐지? 토론이? 야, 이름은 골치 아파. 그 단어를 외우시라고. 토론하다란 말은 제가 괄호로 딱 교재에 묶어 드렸죠. 그죠? 그거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토론할 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처음이 today부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이거? 오늘이지, 오늘. 그지?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말은 사실은 문장의 맨 앞에 와도 되고요. 뭐 끝에 가도 되고 뭐 어디 와도 상관없다고 제가 그랬잖아. 부사는 원래 그런 거라. 그러나 얘는 또 짧고요. 그죠? 친한 애랑 같이 쓰려면 오늘 토론하자 이 얘기잖아. 그래서 가까운 데다가 쓰기에 맨 앞에 썼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today.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 뭐가 어쨌다고? 우린 토론할 거예요. 시작. Today we will have a discussion. 됐죠? 다시 한번 시작. Today we will have a discussion. Discussion이란 말이 토론이고요. 토론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 have a discussion을요 딱 한 단어로 하면은요 그냥 discuss 할 거예요.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Okay? We will discuss 가셔도 좋다. 그러나 이거 좀 멋있잖아, 그죠? We will have a discussion. 됐죠? 자, 토론. 우리는 토론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뭐가 궁금해요? 뭐에 대해서 토론하는지 이거 나와야지, 그죠? 뭐에 관한 토론일까? 뭐에 관한 토론이에요? 해고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인지에 관하여 토론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딱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뭐에 관해서 그러면 뭐뭐가 뭐뭐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해고가 솔루션인지에 관해서 해결책인지에 관해서 그래서 다음에 나온 단어들 여러분 다 예측하실 거예요. 뭐예요? on, whether 또 on 나왔어. 선생님 about으면 안 되나요? 된다 그랬지 그죠? about 쓰셔도 괜찮아요. 뭔가에 관해서 하는 거니까 on, whether 됐죠? 여기까지 시작. Today we will have a discussion about whether on, whether 됐죠? 뭐뭐인지 아닌지. 자, 뭐뭐인지 아닌지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또 문장이 또 들어. 뭐 또 뭐가 졌다고? 뭐가 졌다고? 해고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런 거죠. 뭐가? 해고가. 어쨌다고? 어쨌다고 해요? 이 문제란 얘기야? 뭐야? 그렇죠.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가야지. 해고가 최선의 해결책이다. 앞에 whether가 붙어서 인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Layoff is really the best solution. 최고의 solution. Best solution.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est solution. Really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해고란 단어는 외우셔야지. Layoff. Lay는요. 뭔가를 눕히다라는 얘기예요. Off는 뭐예요?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아마도 이거 추론이지만 저 멀리 뚝 떨어뜨려서
저로 가세요.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게 layoff라고. 됐죠? 자, 그래서 해고가 진짜 최고의 솔루션이다. 우리말은 똑같죠? 뭐가 어쨌다고 똑같은 거야? 해고가 진짜 최고의 솔루션인지 아닌지 이런 거죠. 여기까지 시작. Today we will have a discussion. 뭐에 관해서? About whether 뭐가 layoff is really the best solution.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뭐 빠졌어요, 이제? 그렇지. 이 문제에 대한 그랬잖아. 또 대안이 있어요, 또 대안. 이 문제에 대한 그랬네요. 봤더니 to this problem 해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한이란 말은 또 to this problem으로 나왔어요. 이 to에 대해서는 또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선생님, 대안인데 왜 about 아니고 to죠? 자, 이게 어렵지. 근데 이 situation을 보라 그랬어요. 그녀의 관한 소문, 이건 뭐야? 그녀가 있으면 그녀의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problem이 있으면 그 problem 주변에 대한 solution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죠? A라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와야 돼? A-라는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그렇죠? 잠이 오면 B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B-의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지. 1대1 대응 관계일 때 제가 2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그렇지? 잠이 오면 침대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배가 고픈데 침대로 가고, 그죠? 졸리는데 먹어. 우리 이런 사람 맞죠? 졸면서 먹는 사람. 이거는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죠. 자, 요런 시츄에이션일 때 2를 써요. 자, 그 부분 앞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to가 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게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to this problem 하면은요, 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solution, 문제에 대한 solution, 예, to를 쓴 거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볼게요. 자, 앞에부터 가볼게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 문장 여러분들이 말로 다 할 수 있으면요, 뭐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시작. Today 누가 어쨌다고? We will have a discussion. 뭐에 대해서? On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뭐가? Layoff is really the best solution. 뭐에 대한? To this problem. 됐죠? 연결해서 갑시다. 시작. Today, we will have a discussion about whether layoff is really the best solution to this problem. 됐죠? 빠르게. 시작. Today, we will have a discussion about whether layoff is the really best solution for this, to this problem. 됐죠?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 뭐, 여기다 for를 쓰셔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위한 solution 하셔도 틀린 건 아니다. 됐죠? 자, 전치사 부분 상당히 어렵죠, 그죠? 전치사 부분 제가 나중에, 지금 준비 중이에요. 쫙 정리해가지고요.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됐죠? 자, 4번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오늘 주제는 주로 우리 영어 교육이 정말로 효과적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요, 이 강의를 하고 또 지금 책을 준비를 하면서요,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한국 사람들 영어를 되게 힘들어하고, 창의력이 떨어지는 그런 교육인데, 과연 이 우리 영어 교육이 소위 말해서 겉보기만큼 서점에 가도 영어 교재는 엄청 많고, 그죠? 누구나 다 영어를 공부하고 또 방송에서도 영어하고 저도 또 인터넷으로 영어도 하고 그 겉보기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영어 교육 시스템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정말 효과적이냐? 그죠? 약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자, 요 내용 한번 봅시다. 오늘 주제는요, 주로 우리 영어 교육이 정말로 효과적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다. 아니냐 없지만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랬어. 웨더절이에요. 됐죠? 한마디로 뭐가? 오늘 주제는. 됐죠? 오늘 주제는. 그죠? 오늘의 주제는. 바꾸면 되겠지? 오늘의 주제는. 영어로 시작. Today's topic. 그죠? 그 다음에 equal다 그랬잖아. 그죠? is. 그죠? Today's topic is.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 남았어? 주로 어쩌고 저쩌고에 관한 거다.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 주로 뭔가에 관한 거예요. 됐죠? 주로 뭔가에 관한 거예요. 그죠? 뭔가에 관한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is mainly about weather 이렇게 들어와요. 야, 좀 어렵죠? 주로 weather에 관한 거예요. 이런 얘기지.
너에 관한 거야 그러면 about you. 주로 너에 관한 거야 그러면 mainly about you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is mainly about 이렇게 하시고요. 요 뒤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제 whether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여기까지 해봅시다. 시작. Today's topic is mainly about weather. 다시 한번 시작. Today's topic is mainly about weather. 야, 이 틀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쓰여요, 이 문형. 여러분 되게 낯설다고요? 진짜 많이 쓰여요, 이거. 다시 한번 시작. Today's topic is mainly about weather. 됐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되게 많이 쓰여요. Well, for example, you can say,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Well, today's topic is mainly about whether he can do it or no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죠? Well, today's topic is mainly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quite fluent in English.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꽤 fluent, 그죠? 뭔가 유창해질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뭐뭐인지 아닌지 나왔잖아요. 이제 뭐 남았어요? 우리 영어 교육이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그죠? 요런 절을 딱 써주면 되겠지. 우리 영어 교육 하면 영어 뭐예요? Our English education. 우리 영어 교육. 똑같죠?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로 효과적이다 그러면 is truly effective. 그죠? true에다가 ly 붙이는데요. e가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truly effective. effective. 효과적인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연습해 볼까요? 자, 시작. Today's topic is mainly about 뭐에 대한 거예요? Whether 뭐가 our English education is truly effectiv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단어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이걸 말로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여기까지다. 됐죠?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한 두어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